여자친구. 야, 솔직히 이 노래 여자친구 같은 내가 안다. 아! 여자친구. 나 여자친구 사라진 거 미안한데 제가 해야 돼요. 여자친구. 얘가 머리색 진짜 예쁘다. 근데 예쁘지? 언니가 잘 어울려. 약간 인형 머리색. 아니 근데 진짜 여기가 막 그런, 이렇게 막 근데 그라데이션 같고 이뻐. 그러니까 약간 얼룩덜룩하게 안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의도한 거 같아. 마녀랑 비슷한 존재. 마녀랑 비슷한 존재? 난 왜냐면 위쳐를 외계인? 봤었는데 위쳐에서 마녀는 좋은 걔가 주인공이잖아요. 약간 뭐라 그러지? 되게 잘 일을 도와주는 그런 걸로 나와서 그 마녀도 해석하는 그거에 따라서 다 막 다른 게 막 애플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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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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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작곡가님 말씀 많은 것 같아. 낮출 거면은 그런 거 좀 더 특색 있게 막 해야 되고 앞부분을 맞아. 그대로 갈 거는 그냥 좀 심심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제가 불러봤을 땐 부르기에는 낮은 게 훨씬 낫어.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가사를 써보겠습니다. 작사가 적은 비로의 데뷔를 위하여. 사실 데뷔는 했거든요. 기대로. 근데 이번에 가사를 타이틀곡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써볼게요. 이거는 제 작사 노트인데 이번 앨범 수록곡에 실리는 곡들 작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일정 중간중간 시간 날 때 연습실이나 숙소나 숙소 방에서 사실 제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연습실에 왔어요. 작사를 참여하는 거는 그냥 무작정 가사를 제가 노래 듣고 쓰는 게 아니라 테마라던가 스토리를 어느 정도 틀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키워드들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작사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 사실 뭔가 쉬운 듯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딱 주어진 거는 명확한데 그 주어진 거 내에서 해야 되니까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작사할 때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사가 글로서 문장으로서 조금 더 좋은 거랑 약간 노래에 잘 묻는 거? 라고 해야 되나? 노래가 좀 잘 달라붙고 발음이 되게 재밌게 나오는? 잘 나오는? 그런 게 있고 약간 그런데 그 중간점을 좀 찾는 게 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가이드가 영어로 나오는데 가이드가 영어인 곡 작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음절을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뭐 다다다 다다라라라라 봐봐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가사 쓸 때 그냥 좀 생각나는 단어들을 막 그냥 무작정 엄청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가사에 가지고 가서 쓰거나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딱 B를 받았을 때 그때 한 4-5시간 집중 빡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 그때가 자주 오지 않아요.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그때를 이제 찾는 그 과정인데 항상 가만히 두 눈을 떴을 때 짙은 온기가 날 감싸 안아주고 따라라라라 이 멜로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폐를 끼치지 않는 가사를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따라라라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감싸가 발음이 하면은 그 느낌이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짙은 온기가 날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 약간 화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 부분에는 그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완성된 가사는 앨범을 통해 확인하시죠. 오늘도 마저 열심히 하다가 갈게요. 너머의 아름답고 탐스러운 속삭임 아름답고 탐스러운 속삭임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아무것도 아무 말도 지금 들리는 이 소리를 따라가고 있어 난 더 이상은 내버려두려 하지 마 좋아 좋아줘 놓치면 안 돼 안녕 너 왜 이렇게 못나게 나오니? 녹음지 이번에는 되게 파트가 떼창 같은 느낌이 많아요. 노래 전체가 이제 약간 이게 유포가 되면 안 돼서 중간중간에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아 들려드리고 싶어. 들어보세요. 들었어요? 오늘은 저희 타이틀곡 애플을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되게 핫해요. 가사를 보면은 붉은색이 뭔가 되게 붉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빨간색을 염색을 했잖아요. 사실 이유인데 스토리라인이 탄탄한 소재라서 이걸 그냥 단순히 잘 불러야지가 아니라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알고 부르는 느낌이라서 가사를 많이 분석해봐야겠다. 어? 우리 둘이 지금 머리랑 이게 바뀌었네? 옷이랑? 달콤한 어주말에 여러분 다가와를 부를 때 두 개 중에 골라주세요. 뭐가 나은지 첫 번째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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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입술은 새빨간 2번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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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입술은 새 3번은? 3번은 3번 없어요. 2번? 2번 2번으로 녹음하겠습니다. 2번 일단 여자친구 앨범에서 당연히 처음이고 옛날에 취미로 몇 번 해본 적 있는데 제가 작사 작곡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맨땅에 헤딩받기 식으로 한번 뛰어들어서 연습한다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꼭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작업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앞으로도 더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임했던 것 같고요. 취미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힘내기? 그냥 저희는 그동안 깨끗하게, 벅차게? 약간 이렇게만 부르셨어요. 근데 단번에 힘내고 노래 안에 끼를 부려야 돼서 조금 어려웠어요. 잘 될까? 아니? 여기에 오면 좋은 것은 식빵 토스트기가 있어요. 식빵도 있고요. 근데 식빵 오늘은 식빵이 없는데 매니저님이 다른 곳에서 식빵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녹음전, 당충전. 저는 사실 버터파인데 딸기잼만 있더라고요. 그치만 너무 맛있어. 달콤한 향기와 달콤한 향기와 일단은 저희가 불러오던 느낌이랑 엄청 달라서 지금 조금 헤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위해 답을 찾기 위해 지금 기차로 앞에 서 있어요. 원래의 색깔이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유용지게 부를 것인가 작업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재밌었고 재미만 있진 않았어요. 확실히 머리를 꽁꽁 싸매고 고민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소중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뭔가 경험을 바탕으로 좀 앞으로 더 뭔가 나아가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